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은 결판 냅니다. 예, 결판 나야 되는 날인데 지소미아 문제 등 공수처 문제 등 걸린 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 정권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오늘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조국 비공개 소환한 것도 그렇고 묵비권 한 것도 그렇고 야 진짜 끝까지 치졸하고 추잡스럽네요. 끝까지. 그렇죠. 네. 제가 이게 그 조국 수사를 보면서 한 단어로 이제 평가하면 네. 조국스럽다. 조국스럽다. 그럼 이게 조국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제 그 위선, 뻔뻔함, 네. 거짓말. 그다음에 이거 말바꾸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조국스러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조국이가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네 번이나 네 번이나 이제 그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성실하게 조사 임하는 사람이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완전히 묵비권 행사한 네. 그래서는 이게 국민을 또 이게 우롱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아, 이 국민 우롱한 거. 예예.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묵비권하고 그래도 수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묵비권을 뭐 해도 네. 보통 이제 조국 같은 건물을 소환할 때는요. 네. 보통 이 묵비권도 예상해도 증거가 차고 넘칠 때 소환하거든요. 아. 옛날에 그 한명숙 있죠. 네. 한명숙도 성경책에 손 얹고 묵비권 행사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검찰 질문에 답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징역 2년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조국이도 본인은 끝나고 나서 뭐랬냐면 네. 뭐라고 이게 또 국민한테 우롱하는 게 딱 성명서를 내서 뭐랬냐면 이게 그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 완전히 검찰이 소설 썼다 이거지. 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 네. 그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근데 뭐 혐의가 사실과 달라서 묵비권이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 왜 묵비권 했냐 전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첫째는 이제 딱 가보면 질문지가 100페이지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게 처음에 거짓말하면 또 이게 다른 증거 가지고 반박하고 이게 조서에 남으면 아주 이게 불리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아. 이게 첫 번째 묵비권을 한 예, 예.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차피 제가 말했지만 검찰은요. 첫날에 그 압수할 때부터 조국이 구속 기소를 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네. 어차피 윤석열하고 조국은 불구지 대천 원수입니다. 전가족을 이게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조국. 네.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네. 검찰하고는 쇼부 안 보고 네. 바로 이제 법원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법원에서 지금도 이게 그 계좌는 이게 일부 해줬지만 핸드폰은 영장을 안 해주죠. 안 했죠. 네. 그럼 이게 그 판사 영장을 끝까지 핸드폰 안 해주는 판사 네. 이 판사하고 한번 쇼부를 보자. 바로 이제 구속영장 가면 그 핸드폰을 기각한 판사가 만약에 맡으면 예. 핸드폰도 영장 안 주는데 구속까지 하겠냐. 어리게 쓸데없는 질문지에 막 남기는 것보다는 예. 어리게 코드 판사, 영장 판사하고 한번 쇼부보자. 이 두 가지 의도로 저렇게 묵비권 행사한 걸로 봅니다. 코드 판사가 배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판사들 4명인데 예. 뭐 그중에 이제 뭐 명재권처럼 심한 사람도 있고 예. 또 이게 아닌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약간은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네 명이 다 약간은 이게 전부 좌파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원장이 민중기 있잖아요. 중앙 지방 법원장이 우리법 요구 회장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김명수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게 영장 판사들은 조국이 그 핸드폰 외 계좌도 이제까지는 계속 기각시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구속 영장도 차라리 윤석열보다는 이런 이제 판사 네 명 중에 누가 걸리든 간에 예. 뭐 명재고 같은 사람 걸리면 완전히 뭐 로또 복권이고 예. 거기 아니더라도 대부분 판사들이 전부 좌파 성향이니 예. 여기서 그 승부를 보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야 끝까지 치졸하게 전략 전술 막 계속 이렇게 나가네요. 그렇죠. 예, 끝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같이 문정권도 합류하나요? 뭐 무슨 저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찰 뭐 개혁한다면서 압박하고 이러고 청와대에서도 그러고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조국 도와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부에서는 끝까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개악인데요. 검찰 개혁. 네. 일단은 이제 그 포토라인 폐지부터 보면요. 네. 포토라인 폐지는 이제 그 조국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 부인이 1호 수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서른이라는 국회 알죠? 예. 서른이가 라디오 넣어가지고, 예. 야, 전 국민이 조국 얼굴 다 아는데 소통에 서고 안 서고 뭐가 중요하냐? 에이. 전 국민이 조국 얼굴을 다 아는데, 그럼 이게 다 아는데 왜 조국이는 포토라에서 한마디 안 하고, 왜 이게 지하실에 꼭 이게 몰래 들어가는 뭐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이게 아침에 에이. 집에서 넣은 것도 없잖아요. 서른이 이 사람, 이제서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알고, 그 가수 승리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 왜 포토라인이세요, 그러면은? 아, 그럼요. 이재수는 이게 그 수거까지 채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박찬주 대장도 포승줄에 묶었잖아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전 국민이 얼굴 몰라? 뭐, 전직 국정원장도 얼굴 몰라? 다 포토라인 세워놓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들어가는 포토라인 수혜자가 1호가 이게 조국 일가라는 것도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법무부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이제는 이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아예 못하게, 사시방계 그 직접 수사 부서 있죠. 예. 이걸 이게 전부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 뭐 선거사범도 폐지해, 마약도 폐지해, 조폭도 폐지해, 전부 이게 폐지하면 이런 이게 권력형 비리는 도대체 누가 수사합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권력형 비리 손 떼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그 딱 두 가지 보는 게 예.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죽이기. 왜냐면 이게 윤석열이가 아. 자꾸 이 정권 비리하니 예. 윤석열이를 완전히 그 힘빼기. 죽이기 예. 힘 빼기 위해서 자꾸 이 검찰의 수사를 폐지하는 예. 한마디로 이 이성을 잃은 예. 이런 게 조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바로 이제 그 자기 정권 사람들 보호하기. 이제 정권이 내리막이잖아요. 이미 반환점 돌았죠. 그렇죠. 앞으로 이 정권 실세들 줄줄이 교도소 담장위를 가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게 수사를 못 하기 위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다 없애버리고. 예.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때 전부 이게 그 시시각각으로 네. 단계별로 장관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장관한테 보고하면 바로 청와대로 가죠. 그렇죠. 그럼 이게 청와대 허락 받고 수사해라. 이게 검찰 정보 같은 게 다 누설되면 수사가 됩니까? 따라서는 이제 그 현재 법무부나 청와대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무조건 이게 검찰 죽이기, 그다음에 자기 정권 사람 보호하기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야, 이성을 잃고 그냥 무조건 조국 구하기만 한다. 예. 이런 얘기네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예. 이렇게 조국 구하기에 정권 차원에서 나서고, 조국은 시간 끌기 하면서, 코드 판사만 기다리고, 근데 좌파 판사들이 또 많고, 이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거 그렇게 우리들이 아는 그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 나올 가능성도 아 저는 이 그 가능성은 있나요? 어? 그 가능성 낮다 봐요. 아 그러니 혐의가요. 다행이네. 예. 혐의가 조국의 혐의가 예. 지금 이게 대부분 뇌물로 가고 있습니다. 뇌물로. 아, 무슨 말이냐면 예. 그 정경심이 가는데 이거 790개 예. 790번 차명으로 예. 차명으로 이게 주식 거래했죠. 예. 근데 이거 차명 빌려준 사람이 예. 이 미장원에 있잖아. 예. 미장원의 미용사도 조국의 단골 가능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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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페이스북 지인한테 차명을 받았댔죠. 예. 페이스북. 예. 근데 정경심이가 페이스북을 언제 했느냐? 올해 9월달부터 했어요. 이 말이 옛날에 정경심이 페이스북 한 적이 없어. 아! 그럼 이게 페이스북 지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게 조국 지인이지. 조국 많은 사람. 하하! 정경심이는 페이스북 한 게 9월달에 처음 했어요. 딱 걸렸네, 조국이. 딱 걸린 거죠. 아. 이거는 언론이 막 보도는 크게 안 하지만. 그러네요. 일부 이게 특정 보도도 있었고, 옛날 문화일보.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국 그 아는 페이스북 지인 명의로 차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조국이가 더 잘 아는 사람이죠. 정경심이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아유, 조국이가. 공범 정도가 아니라 조국이 주범이고. 주범이죠, 몸통. 정경심이 저 종범이고. 어, 정경심은 이게 조국이가 구해주는 사람 명의로 했는데. 예. 왜 자기는 억울한 거죠. 아. 그래서, 근데 이 차명 계좌가 뇌물로 가는 거예요. 아. 바로 이제 그 WFM 주식 있잖아요. 예. 저번주에도 말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시세보다 예. 2,200원. 예. 싸게 12만 주 사면요. 예. 이게 한 2억 6천에서 8천 정도 돼요. 예. 이걸 이게 검찰은 뇌물로. 지금 이게 엮으면 뇌물은 1억만 넣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 됐잖아. 예. 그리고 1,000만 원 넣으면 영장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요게 뇌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넣은 게 장학금 있죠. 예. 부산대 이거 딸이 예. 6업을 두 번 당했는데 장학금을 6개 연속 학기 1,200만 원 받았죠. 이게 뇌물로 또 엮어요. 이거 이게 왜 뇌물이냐? 아, 장학금 받은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출연하면 재단에서 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계좌에서 준 게 들어갔어요. 누구 계좌에서 줘요? 교수.
노한준 교수고 교수 계좌에서 돈을 내가 자금이라고 주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제3자 뇌물도 아니고 한 가족이잖아. 예. 딸한테 주는 거는 직접 뇌물이에요. 이걸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예. 저는 이게 직접 뇌물 아니냐. 딸한테 자금을 자기 돈으로 예. 자학재단 돈이 아니고 이게 바로 검찰에서 밝혀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수가 어디 갔어요? 바로 이제 그 부산 예. 의료원장 예. 오구돈이가 임명하죠. 그런데 예. 오구돈이하고 조국이는 부산파로서 절친하니까 당연히 예. 부산 의료원장 가는데 영향 줄서 수도 있고 예. 예. 그보다 이게 또 주치 있죠. 예. 아니 부산대 지방교수가 대통령 주치하는 건 처음이야. 양산에 있는 분이 어떻게 청와대까지 와서 주치의합니까? 예. 이런 데 주치의를 임명하는데 그 교수 장학금 준 교수 있죠. 예. 이 교수가 내가 1익을 담당했다. 이 메모가 압류됐잖아요. 첫날에. 예. 따라서 이제 그 주치의라든지 부산 의료원장 간 거 예. 이거하고 장학금 준 거 예. 이거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도 뇌물로 검찰에게 기소할 걸로 이래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뇌물이 돼버리면 뇌물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액수도 엄청나네요. 어, 그럼요. 예. 이것도 이게 빙산 일각이고, 예. 실제 이제 그 참여연대나 또는 이제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는 115억. 예. 115억. 이게 뇌물이라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요거는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뇌물 수사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차근차근 지금 이게 유재수부터, 유재수는 동부지검에서 심각하게 수사가 예. 되고 있거든요. 예. 하나하나게 앞으로도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조국 비리는 끝없이 논다. 예.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대 개수로만 보면 정경심이가 15개죠. 예. 근데 이 조국이는 훨씬 능가할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 혐의에다가 웅동학원 또 들어가거든요. 웅동학원. 예. 그것도 이게 그 캠코가 128억 소송 들었는데 예. 조국이가 이게 그 캠코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문건을 만든 게 조국 집에 컴퓨터에서 넣었잖아요. 예. 근데 조국 동생은 그 머리가 놀 수가 없죠. 왜냐면 조국이 쓴 책을 보면 네.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게 자기는 항상 공부 1등이고 동생은 항상 싸움 1등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싸움만 1등하는 동생이 그 머리 써가지고 캠코가 피할 수 없잖아. 네. 그럼 이게 조국이가 다 코치해가지고 128억 강제집행 멘탈로 빼돌린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이게 들어가면요. 저는 뭐 조국 혐의는 엄청날 걸로 보입니다. 아, 그 영화도 있는데 동생은 원빈이가 동생인데 그 깡패로 나오고 그 영화 뭐더라? 태극기 날리면? 아니 그거 뭐, 말고 우리 형. 우리 형. 아 우리 형. 신하균이가 공부 잘하는 형으로 나오고 야 그런 거네.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게 저 그래서 아까 저 한명숙이가 묵비권을 했는데 예, 예. 2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이가 이런 엄청난 뭐 역대 최다로 저 끝없이 더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는 네. 보통 이 묵비권 행사하면요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네. 이럴 때 이 법조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게 그 매를 번다. 아. 매를 번다. 이게 묵비권 행사한다는 거는 아. 정말 네. 이게 개전의 정의. 네. 반성하는 빛이 일고의 네. 그 개전의 정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이 반성의 빛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게 매를 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처음에도 뭐 물론 영장은 청구 불가피하지만. 네. 그럼 이게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구형 아닙니까? 네. 구형을 이게 저는 10년 할 걸 15년 하고 네. 15년 할 걸 20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어제 보니까 윤중천 있잖아요. 네. 별장 접대한. 네. 그 사람도 이게 다 빠져나갔지만 결국 이 윤중천도 5년 6개월 네. 엄청난 실형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게 여러 가지 형을 보면 뇌물이 일단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죠. 네. 그리고 이게 웅동학원도 100억대 허위소송 있죠. 네. 그 외에도 뭐 입시부터 여러 가지 많으니까 네. 저는 이게 엄청난 구형량이 넓 네. 거로 구형은 뭐 최소한 이게 15년 이상 20년은 해야 안 되겠나. 아. 어떤 분은 이게 뭐 김용남 변호사는 무기징역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무기는 좀 그렇고. 무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있잖아요. 예. 최순실. 예. 최선으로 불러달라니. 예.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무기도 가벼운 거지만 예. 이런 분들이 10분도 안 받고 지금 이게 30몇 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아직까지 자파 법원이고 하니까 제 생각은 이게 15년에서 20년은 구형해야만 되는 형이 아닌가 이래 아. 보입니다. 좌파 법원 감안해도? 네, 감안해도. 아. 감안해도 20년 나온다? 네. 아. 좌파가 아니었으면, 우파였으면? 아 우파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죄가 뭐 있나요? 거기에 비하면 조국 일가는 국민들이 미워하는 죄만 다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입시 비리 같은 거, 또는 이제 장학금 비리부터 뭐 뭐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주식 사모펀드, 그 다음에 민정수석하면서 차명으로 해가지고 이익 취하고 뇌물 받고 우파 판사 같은 거는 이건 살아생전에 못 나오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뭐냐면 조국도 지금 뭐
50대 중반은 됐으니까 살아생전에 못 나오네. 아, 그런데 앞으로 혐의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재수는요. 동부지검에 제가 주진우 부장, 이제 전임 부장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전역을 하고 술 한잔 했는데 지금 이게 동부지검의 부장 그 후임도 상당히 우파예요. 따라서 이게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비리를 예. 몇 개를 이게 완전 새로운 걸 많이 밝혀놨어요. 예. 김태우 폭로한 거 빼고도. 그래서 이제 그 유재수도 예. 조국이가 직권 남용으로 막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있고 예. 그 외에도 이게 청와대에 가보면 지금 이게 김태우가 폭로한 것도 많고요. 예. 뭐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가족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문제부터 혐의가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끝이 어딘지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끝이 어딘지 평생 이게 그 수사 재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평생 예 지금으로서는 아 그 평생 재판을 받아야 돼. 아니 왜냐면 계속 이게 줄줄이 나오면 앞으로 아. 이게 뭐 10년 갈 수도 지금 10년 전에 그것도 조사하잖아요. 아. 지금 김학의도 지금 이게 15년 된 것도 많이 네. 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윤지호도 마찬가지고 아. 10년 15년 왜냐면 이게 좌파들만 자국 우리 우파의 과거를 캐야 됩니까? 아, 저희도 이게 좌파들의 그 잘못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민낯에 씌워 남아 있는 한 지금 세월호 가지고 이게 장난치는 거고 좌파들이 네. 우리도 이게 10년이든 15년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끝까지 조사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되고 그렇지. 바로 이게 인광 뭐 사필 규정 네.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보는 그렇죠. 왜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뭐 재판 받아야 될 게 뭐 열 가지가 넘을 텐데 예. 그러면 평생 재판 받아야지 이거 끝나고 요거 재판 요 계속 우리도 가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적조 조국이가요. 예. 또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게 딱 자기 해놨다는 게 적은 조. 예, 조국이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때 조국이가 이제 그 수사할 때 또 한마디 페이스북 올린 거예요. 뭐냐면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거든요.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영장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자기는 훨씬 더 하죠. 자기는 모른다 아니다도 말 안 하고 아예 묵비고 행사하고 있잖아요. 첩첩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결론은 조국 등의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러면 자 이제 좀 법을 잘 몰랐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검찰 윤석열 검찰에서 구형 20년 때렸어요. 예. 그럼 이제 재판부에서 뭐 10년 나왔어. 예. 예. 그러면 이제 구속되잖아요. 예. 그 어떤 범죄로 뇌물로. 예. 그럼 그 다음에 다른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다른 공직자 윤리법으로 그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구속 상태에서 또 재판. 예. 그 다음에 구속 상태에서 한 5년 지난 다음에 또 재판. 그렇죠. 그래서 평생 재판. 아, 우병우도 아. 자국이 1차, 2차 계속 추가 기소했고요. 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도 추가 기소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국정원 특활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아. 했다고 따로 하고, 또 이게 원래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세 번 나누어서 아. 해가지고 이게 사면도 못하게, 이래 만들었잖아요. 아, 조국이 해야지, 우리. 세 번 아예 조국이는 뭐 아. 정권 바뀌면 아. 민정의 비리는 뭐 몸통들이 오케이. 엄청나게 나올 걸로. 오케이. 지금 이게 조국 때문에 평생 퇴출된 코스닥 기업이 한 세네 개 돼요. 관계된 회사가. 정말 이게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 몇천억 손해 개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는 이 비리는 끝까지 발본 세곤 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아, 평생. 구속 상태에서 평생 재판으로.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야. 그렇지!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갚아줘야죠. 그렇습니다. 예.